나스트로비의 신난 퀵퀵쾅쾅 인사드립니다. 한 2주? 한 3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우선 연구사 시험 지난주 주말에 잘 치렀고요. 조금 실수가 많았지만 그래도 한 2, 3주 마지막 노력했으니까 한 달 정도 기다려보면서 천천히 운동을 할 생각입니다. 연구사 시험이 끝나고 이건 일요일에 이제 한 2, 3주 쉬었으니까 수행 능력이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해서 다시 기초적인 스모 데드리프트부터 이제 좀 힘들기 전까지 측정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날은 승용이도 요즘 하반기 이제 공채 준비하느라고 좀 바빠서 저 혼자 진행했습니다. 60kg로 8회 그래서 워밍업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100kg 바로 올려서 진행했습니다. 저 원판 규격이 좀 작기 때문에 밑에 깔판을 깔았고요. 밑에서부터 이제 원판 지금 45cm를 맞춰놓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 키로수를 바로 140kg으로 올려서 이제 3회 진행을 했는데 저는 웬만하면은 이제 스트랩을 사용을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스모 데드리프트에서는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래서 앉는 범위가 좀 더 깊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좀 위로 허리 힘을 좀 더 많이 드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그 다음에 바로 160kg 또 진행을 했습니다. 160kg 때 웨이트 허리 벨트를 좀 착용할까 하다가 그냥 160까지도 진행을 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해서 바로 진행을 했고요. 대포 갑주고 올리는데 생각보다 160까지는 쉽게 들어올린 것 같아요. 제 원RM이 195kg인데 200kg 이제 반쯤 들다가 포기를 한 영상 있잖아요. 그래서 한 제 목표는 180kg 정도까지는 이제 벨트를 안 할 정도로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제 목표입니다. 이제 170kg까지 이제 제가 스모 데드리프트를 도전을 했는데 원RM까지 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70kg 마지막으로 도전하고 이제 운동 수행 능력은 스모데드리프트는 여기서 마무리했습니다. 정강이 보호대를 하나 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정강 할 때마다 정강이에 피가 나기 시작해가지고 상처가 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서 좀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데 좀 이해해주시고요. 네,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로 몸을 풀려고 했는데 100kg을 스트랩 없이 하려고 하니까 스모 데드리프트 때 양력이 좀 많이 풀렸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랩을 착용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춘천에 남아서 운동할 시간이 이제 이번 주 월화수, 그 다음 주 월화수 이렇게 6일밖에 남지가 않았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는 원주나 제천 쪽 저희가 딱 그 경계가 저희 집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이제 다음 운동 컨텐츠나 영상을 어떻게 촬영을 해야 될지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30kg 이날 후배 여자애가 운동을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급하게 무게를 많이 올렸어요. 원래 100kg, 110kg, 120kg 이런 식으로 하고 싶었는데 좀 시간이 부족했죠. 그래서 바로 130kg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주 좀 넘게 쉬면서 살이 더 찌지 않았어요. 분명히 집에 가서 한 2-3주 틀어박혀서 공부했을 때 아침 점심 저녁 다 먹고 뭐 치킨 뭐 야식 뭐 먹을 거 잘 먹으면서 공부했는데 오히려 몸무게가 빠졌습니다. 제가 몸무게가 연구원 다닐 때
80kg 정도까지 해서 쭉 내려와서 이제 얼마 전에 71kg까지 내려왔는데, 그 뒤로는 몸무게가 아무리 먹어도 많이 찌지 않고 또 아무리 안 먹어도 많이 빠지지 않는 고 적정 몸무게를 찾게 된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체지방률이 어느 정도까지 내려오면은 아마 안정된 몸무게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원암 덤벨로우를 진행을 했어요. 원래 25kg부터 시작해서 30kg, 35kg을 했는데, 영상을 35만 담아서 지금 마지막 세트입니다. 아마 마지막 세트도 무게도 많이 올라가서 몸에 반동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최대한 광배근에 집중을 해서 올리려고 했고, 생각보다 쉬었는데 운동 수행 능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수행 능력 회복 특정이 끝났고요. 다음 영상은 승룡이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스트로비에.